이번 시간에는 왈츠 연습곡 아름다운 것들을 강의하겠습니다. 곡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9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2절을 쭉 연주하다가 39마디에서 41마디로 건너뜁니다. 그럼 40 1마디를 연주하고 나서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 쭉 연주를 하다가 투 코다가 있는 39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코다가 있는 42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곡이 순서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연습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곡의 주법을 보겠습니다. 이 곡에는 두 가지 주법이 나옵니다. 일단 처음부터 23번째 마디까지 사용되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왼쪽 악보입니다. 저음, 고음, 고음 이렇게 되어 있죠. 저음에서는 업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다운스트로크 하면 되겠습니다. 고음부는 두 번째, 세 번째 박에 있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저음, 고음, 고음. 자, 그 다음 25번째 마디부터 59마디까지는 전부 다운 업, 다운 업으로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박자의 다운은 저음에서 연주를 하시고요. 그다음 업은 고음.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박 다운업도 고음에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저음, 고음, 그다음에 고음, 고음.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두 가지 패턴 모두 첫 번째 박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특정 몇 군데 마디는 점 이분음표로 연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8번째 마디, 24번째 마디, 40번째 마디, 41번째 마디, 42번째 마디, 58번째 마디는 그냥 한 번만 스트로크 하시고 박자를 셋을 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59, 60, 61, 62마디를 보겠습니다. 59마디는 기본 주법을 연주하시면 되고요. 60번째 마디부터는 연주를 점점 느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보 밑에 리타르단도 표시가 되어 있죠. 60번째 마디는 그냥 6줄 다 치시면 됩니다. 둘, 셋.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